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렇게 바쁜 날인가요? 아 예, 오늘 어제가 제일 바쁜 날인 줄 알았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바쁘네요. 까대기 끝난 건가요? 아니, 끝난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차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 쿠팡 단션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 큰 분류장에서 분류가 안 되면 보통 차가 이렇게 늦게 도착하고 어제도 저희 1시 넘어서 나왔어요. 새벽이요? 아니야. 아, 낮 1시에 배송을 출발하셨다니. 네, 그렇죠. 끝나는 건 몇 시에 끝나셨나요? 제일은 한 9시 정도에 끝났는데 어제 저희 신입분이 또 많이 못해가지고 도와주느라고. 안녕하세요. 이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일 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요? 어제 되게 늦게 끝나셨다고요? 네, 어제 물량이 너무 많아서. 몇 시쯤 끝나셨나요? 어제 11시 반 정도 끝났어요. 밤 11시 반이요? 추석이라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저것도 그렇고 이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아직 지역 키우고 그러느라. 다른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고 했나요? 네, 어제 그래도 오셔서 도움 주시고. 도와줘서 11시 반에 네. 끝난 거예요? 어제 엄청 힘드셨겠네요. 네. 그냥 어플 이슈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제 11시 반에 끝나고 자고 또 오늘 바로 나오셨겠네요. 피곤하시겠어요. 아 지금 그래도 죽을 것 같은데 빼야죠. 오늘은 더 많다 그러던데. 오늘도 최대한 빼야죠. 김원님 오늘은 네. 지각 안 하셨네요? 오늘 진짜 이악 물고 일어났어.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에 팀장님 촬영하러 왔을 때도 네. 그때도 안 계시던데. 근데 아, 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촬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한 3시간 있었거든요. 3시간이요? 아, 제 네. 변비가 좀 심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 똥고 괜찮으신가요? 아, 다행히 어제 약 발랐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니, 지금 여기 촬영을 가까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에요. 여기 이거 지금 여기 물건에 둘러싸여가지고 아.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아, 어떻게 제가, 들어가신 거예요? 추석 같아요. 지금 추석 시즌이라 와우. 추석 시즌이라 죽을 것 같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각해서 죽을 것 같으신 거예요? 오른쪽 넘어가주시죠. 아, 진짜 나는 거라. 혹시 표범이신가요? 네? 아니요. 내가 흑표범입니다. 어흐. 그 추석 때 그렇게 바쁜가요? 많이 바쁜가요? 저도 지금 첫 추석을 맞이하는데. 아, 택배하시고 첫 추석이세요? 네, 첫 추석인데 물량이 진짜 평상시보다 30, 40% 늘어난 것 같아요. 어제 몇 시에 끝나셨어요? 어저께 서포터 받아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갔습니다. 아... 뭐 일찍 끝나신 분들은 뭐 보니까 6, 7시에 다 끝내시긴 했는데 저는 또 뭐 아무리 길을 많이 외우고 다녀도 물량 앞에서는 소용없더라고요. 나중에 월급 들어온 거 보면은 지금은 좀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죠. 타투가 되게 멋있으신데 아니, 진짜 표범 무늬처럼 하신 건가요?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 철 모르던 철없던 시기에 기죽지 않으려고 한 거죠.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5입니다 지금도 철없을 시기인데요? 아이, 나 이거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닌자신가요? 아,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아까 이거 안 하고 계셨는데 네. 갑자기 왜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 얼굴 팔리는 게 싫어서 최대한 걸려봤습니다. 아. 아니, 이거 배송할 때는 자외선 좀 차단하려고 아. 그러고 해요, 원래도. 얼굴 까매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 저 3개월 됐어요. 3개월? 네. 여기가 처음이신 거예요? 맞아요.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재택근무하다가 너무 집에만 있고 움직이면서 하는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다른 노동들에 비해서 뭐 일하는 시간 대비 보수도 좋고 제가 좀 체력이 여자치고 좋은 편이라. 체력엔 자신 있으신가요? 평균 여자들보다는 막 무거운 물건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뭐 감당 못할 정도 물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아무리 무거워봤자 20kg 정도 되니까. 제일 무거웠던 게 20kg짜리가 뭐가 있을까요? 쌀? 쌀도 있고 보통 이제 구황작물 이런 거 이제 고구마, 감자 이런 거? 고구마, 감자, 고양이 모래 뭐
이런 거. 할 만하신 거예요? 네,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운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제가 그 자차가 카니발이라, 카니발이 사실 더 넓어요, 옆으로. 트럭보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되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래도 트럭 운전은 처음이라, 처음에 배송할 때 한 세 번 정도 남의 차 좀 긁어먹기도 하고. 택배하시고 처음 맞는 명절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떠세요? 많이 다른가요? 어제 10시까지 배송했거든요. 10시요? 네. 보통 몇 시에 끝나시는데? 보통 5시 전에는 끝나. 약간 현타 올 뻔했는데. 그래도 뭐 각오는 하고 있었으니까 추석 때 물량이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추석 전까지는 계속 이럴 텐데 현타가 결국엔 오시겠네요? 월급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또 화수목만 빡세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제일 좋고. 일단 공휴일은 다 쉬고 월요일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명절 때 아니면 굉장히 일찍 끝나, 거의 아침에 다 끝나니까 주 6일이라고 생각도 크게 안 돼요. 개꿀인가요? 개꿀이에요. 아, 그 정도? 아, 솔직히 개꿀까진 아니고 그냥 꿀 정도? 아, 그냥 꿀 정도? 네, 그냥 꿀. 쉬는 시간인가요? 네, 지금 차가 안 들어와서 강제로 쉬고 있습니다. 차가 이거 안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늦어지는 거잖아요. 기약이 없죠? 언제 들어오는지? 오늘 안에 들어오나? 뭐하고 계셨어요 지금? 아, 그냥 여자친구랑. 아, 여자친구랑 얼마나 만나셨나요? 지금 만난 지 이제 반년 정도. 반년 정도?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아유, 지금 영상 편지 일 잘하고 있지? 잘하고 이따가 들어가서 봐. 아,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마치 제가 여자친구인 것 마냥. 팀장님도 여자친구분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없지? 혹시 요거는 무슨 뜻인가요? 아, 요거 아,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부러진 날개 나는 법을 배우라는데,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거든요. 네, 교통사고를 한번 좌절했던 적이 있어서. 네. 스위스트한테 꼬셔가지고 표범 되시고 표범등을 하고. 아, 무슨 운동 하셨었나요? 저는 사이클 선수였어요. 아, 어쩐지 하체가 팀장, 이제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다고요? 왜요 왜요? 나 오늘 총 8대를 받아야 되는데. 관선차를? 네네. 이게 지금 이제 6번째 차거든요. 2대 더 남았네요. 예, 2대가 더 남았는데 그 차가 또 바로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간들 활사치 활사치 팀장님. 지금 이거 물량이 다 크고 네. 엄청 많은데 차에 다 실리나요? 최대한 다 실 거는 있어요. 만약에 이거 다 못 실으면 또 나갔다 다시 와야 되죠? 내일 이제 해요. 아, 내일 해도 돼요? 네, 다음날 이제 해고.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되게 피 힘들어 보이시네. 말 걸지 말까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살짝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울렁울렁 하시나요 지금? 네, 좀 부끄러워요 많이. 네. 소녀 감성이신데요? 아유, 아닙니다. 아, 또 이게 튼튼해 또 이게. 팀장님 이거 안 실리면은 내일 돼서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이게 짐이 워낙 크면은 큰 거는 남겨놓고 왔다가 명절에는 그렇게 해요. 와, 좋다 이것도.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 저희도 원칙은 당일 배송이 맞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차에 물건이 안 실리면은 원래는 이제 요일별로 이게 물건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좀 풀면은 가져가고 또 밀어치기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포장을 새로 하는 건가요? 이게 세제가 터져서 와가지고. 아, 이렇게 돼서? 예,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보내면 이제 다른 박스에 또 불구하니까 포장. 방금 때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다음 차가 40분 있다고 합니다. 40분 있다가? 무려 40분이나 더 줄 수 있어요. 잠시 기다렸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 이거 뭔가요? 김치통 같은데 제 게 아니라서 팀장님한테 팀장님 거 알아 팀장님한테 넘기려고 해. 다행이네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마스터 있어요? 네. 어 김은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저희 지금 막차 오는 데 40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뭐 간식거리나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배달되는지 찾아보고. 아 배달시켜서 여기서 막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네. 아.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진짜 원래 이렇게 까대기 하던 도중에 막 이렇게 막 밥도 먹고 하나요? 아니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 네 선생님. 선생님 뭐 드셨나요? 아니 못 먹었어요. 못 먹었다고요? 왜요? 늦장 부리다가 차가 와버렸어. 이런 날은 네가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네. 박스 막 다 막 찢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은 최대한 안 맞게 싸우는 적재는 게 최고고. 뭐 고객들이 막 컴플레인 걸고 그런 거 없나요? 제가 맡은 구역의 고객님들은 다들 상황을 아시니까 이해는 해주시더라고요. 크게 뭐 문제될 만한 건 없고. 아무래도 제가 뭐 생글생글하게 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걸로 컴플레인 들은 적은 없어요. 네. 팀장님 근데 진짜 비가 오는데 위에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비를 안 맞긴 하네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터미널 위치를 잡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붕 삼아서 좀 시끄럽긴 한데 뭐 이런 점은 좋죠. 김치기 즐거운 인정을 팀원님 큐플에 있을 때보다 네. 더 즐거워 보이는데요 지금? 아니 그때는 아무래도 혼자 네, 혼자 하고 있으니까 조용한데 지금 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니까 일부러 다 하고 있어요. 괜찮네! 괜찮네! 어? 이거 이사님 거 누구야? 일본님! 표정이 영자네! 점점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 영자네! 아니요 진짜로 어두워지는 거 맞아요. 어두워지는 거 맞아요? 네. 와 지금 이 박스들에 둘러싸여 있으셔가지고 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유. 얼굴을 웃고 있긴 한데 죽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너무 많이 쌓여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공간이 없습니다. 전쟁터죠 전쟁터. 저희 자리도 아닌데 막 이렇게 놓고 있어요. 7시에 맞았죠? 네네네. 7시부터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맞아요. 5시간 넘게 지금 요것만 하고 계신데 맞아요. 안 힘드신가요? 힘들죠 힘든데 뭐 해야 되니까. 아 이거 언제 끝나나요? 이게 막차예요 지금. 보통 이렇게까지 오래 안 하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민아 끝났나봐요.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싣고 나가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싣고 나가면 되는데 가져와 이모씨. 아, 와 뒤에 박스가 배송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힘은 뭐해? 어디 가세요? 이제 가자. 할 것 같은데. 아 이 박스들 중에 또 자기 물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막상 나가 자기 일단 또 막상 나가서 또 이제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